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원지에 있는 그 식당에 자주 오는 식당인데 동태탕, 예, 맛있는 이 동태탕인데 겨울 되면은 이 따뜻한 이 동태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 동태탕 그 사장님 그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자문이라기보다도 동태탕 끓이는 법, 예, 이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찜 동태탕 전문점입니다. 예, 오늘은 뭐 식당을 소개하기보다도 동태탕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원지에 있는 그 동태탕 전문점에 왔습니다. 우리 그 동태탕 이 전문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한테서 동태탕을 이 맛있게 끓이는 그 레시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 따뜻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재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기 1인분입니까? 예, 1인분인데 이건 조금 양은 많습니다. 예, 조금 많지만 1인분 정도. 예, 재료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콩나물이죠? 콩나물 100g. 예, 콩나물 100g. 또 동태는 두토막. 동태 두토막. 예, 그 다음에 그 무시 뭐 예, 집에 있는 거 조금만 넣으면 한 무. 30g 예, 그 정도.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마늘,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소금. 후추, 소금 앞에는요. 요거는 지금 바지락. 바지락. 그 바지락 다음에 고니. 고니 그 앞에 것도. 요거는 대파, 이건 미나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잠깐 볼게요. 요렇게 이제 이거는 요 조금만 찍어야 되겠네. 예, 됐습니다. 옆에는 대구탕이고 이쪽에는 이제 동태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예, 그럼 지금부터 얼큰한 동태탕을 끓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동태탕.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동태탕 요리를 알려주실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그 저기 상호 이름 뭐지? 김영희 김영희. 강남 동태. 김영희 강남 동태찜. 그렇게 되죠? 예.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뭐예요? 황태 머리예요. 황태 황태 머리로 머리인데. 육수 아, 내고. 육수를 내는 겁니까? 예. 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황태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건안 넣고? 아니, 이 황태만 갖고 하면 됩니다. 아, 황태만 가지고. 예. 그래서, 뭐 여기 업그레이드 해도 되는데. 예. 뭐 가정에 있는 거 멸치라든가 아, 멸치 해도 뭐 되고. 다시마도 적게 넣어도 되고 아, 다시마 넣어도 되고. 아,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거는 자기가 응용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센 불에 한 얼마 정도 해요? 센 불에 아, 하는 물 거면. 끓 처음에는 좀 물이 끓을 때까지는 센 불에 하다가 예. 나중에 끓으면 이제 중불로 낮춰서 중불로 한몇분 정도 끓이면 됩니까? 이제 익어가는 과정을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육수를 이제 충분히 뺄 정도로 끓이면 되겠네요. 예, 좀 예. 빼야 돼.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저기 동태탕 지금 식당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동태탕 한 지는 지금 5년째 되어 가고요. 5년 정도. 예, 아, 그리고 그 앞에는 다른 거 있어요. 맨 계속 식당 하셨네, 예, 그죠? 식당 한 2, 30년 했어요. 예. 동태탕 지금 그 식당 하신지는 5년 되셨다고 그럽니다. 예, 완전 전문가가 다 되셨겠네요. 지금 이제 그 육수를 지금 황태를 가지고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육수가 아, 물이 좀 육수가 이제 끓고 부족하겠네요. 있는데 불을 좀 줄여야 됩니까? 네, 불을 예, 조금 조금 줄이시고. 줄이고. 여기 생태 이거 저기 동태잖아, 그죠? 네, 동태예요. 동태는 시장에서 구입할 때뭐 좋은 동태를
그 고르는 뭐 그런 네. 팁이 있습니까? 눈 네. 같은데 이래 보면 눈이 좀 이렇게 똘똘해야 돼. 아 눈이. 네 눈도 아. 눈이 풀어지고 하면 그렇고. 예. 동태 색깔도. 색깔이 좀 싱싱하고. 네, 싱싱하고 좀 깨끗한 색깔로 아, 구애를 해야. 눈이 맑고. 예. 예. 그리고. 육수 이제 끓여낼게요. 예. 이제 육수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예. 예. 이제 끓여내고. 끓여내고. 콩나물도 제일 넣고, 처음에 이제 콩나물을 넣습니까? 넣고, 예. 예, 콩나물 넣고 예. 또 무시도 넣고 아 무 넣고 그리고 이제 동태도 아 동태 넣고 예, 바로 이제 동태를 예, 넣고 집에서 끓인 식이다 이거는 예 그래 넣고 예. 예. 여기서 이제 동태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습니까? 곤입니다. 곤이 넣고 예. 이제 또 바지락도 넣고. 예, 바지락 넣고. 예. 이게 끓어오르면 이거 고기를 한번 뒤집어 주시고. 아, 끓으면은 고기를 한번 네, 뒤집어 주고. 고기가 이제 아, 적당히 잘, 익으시면 한 바퀴 이렇게 돌려 아, 속으로 이렇게 잘 익도록 하는 그런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은 이렇게 한 번씩 걷어내시고, 예, 거품은 걷어내시고. 네, 중간중간에. 네. 그럼 거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걷어내는 거죠? 네, 걷어놓은 국물 말도 시원하고. 아, 국물이 더 깔끔하고 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네. 아. 그러니까 네. 그 거품 걷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죠? 네네. 예. 거품을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걷어냅니다. 네. 그 거품을 걷어내니까 좀 그 네, 국이 조금 이렇게 맑아 보이네요. 예, 지금 이제 그 동태 넣고 한 5분 정도 끓은 것 같는데 그 정도 끓으면 됩니까? 예, 생긴 거품은 그때그때 이렇게 걷어내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은 소금 먼저 넣고 소금을 좀 넣고 예. 소금 넣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마늘이에요. 아, 마늘. 마늘도 좀 넣고. 예, 네, 마늘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예, 네, 고춧가루. 일단 후추도 넣고. 아, 후추. 네, 후추도 넣고. 두부도 옆에다 넣어주시고. 아, 두부. 두부 아까 저기 그 재료에는 없었는데. 네, 이거는 네, 넣어도 좋아하시면 되고. 넣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네. 일반적으로 저기 그 아까 육수 내실 때 네. 한 캐로 내셨잖아요. 네네. 멸치를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맛에? 한태 육수가 좀 많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멸치도 좋습니다. 네. 좋기는. 아 멸치도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다 넣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한태가 좀 시원한 네. 감이 있다. 네. 깔끔하고 좀 네. 시원하다.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파도 좀 넣으시고 이제 네, 파 넣고. 이제 이러면 거의 완성은 돼 가는데요. 예. 이제 뚝배기다가 이제는 들어야 되나? 아, 뚝배기에다가 네, 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낼 때는 네. 뚝배기에다가 넣어서 아, 넣어가지고. 뚝배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도 뚝배기에다 이렇게 주로 먹었는데. 뚝배기에다 이렇게 먹으니까 잘 식지 않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따뜻하게 좀 예, 오래 이렇게. 다 먹을 때까지 예,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서 예. 손님들은 좋아하죠. 예. 아.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미나리면 올리면 완성입니다. 아, 그렇구나. 맛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네. 네. 네, 맛이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요? 시원한데 여기다가 예. 땡초를 하나 넣으면 아, 땡초. 훨씬 더 맛있을 예, 땡초. 수 있어요. 아, 땡초. 땡초를 하나 집에 있으면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넣어서 드시면 아,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네, 그러면 맛도 달라집니다. 아, 이거는 뭐 정답은 없네, 그죠?
이 자기 취향대로. 예, 예. 아. 그렇다고 뭐 저기 그 동태 끓이는데 뭐 마요네즈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절대 안 되죠. 예, 예, 절대 안 되죠. 예. 그냥 뭐 이 예. 미나리, 두부, 예, 예. 고추 이런 거는 예, 예. 좀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준비된 거는 뭡니까? 미나리입니까? 미나리, 미나리가 마지막에 위에 얹어서 아. 드시면 끝. 미나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것도 한 20g 정도. 20g 정도. 예. 아.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까? 네, 예, 예, 다 들어갔으면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예, 지금 이 상태로. 예, 손님들한테 나가는 한 거죠. 한 얼마 정도 끓입니까, 이게? 10분이면 요, 완성입니다. 10분. 뚝배기에서 10분이고, 아, 끓여서 보면 더 빨리 됩니다. 뚝배기에서 한 10분 정도? 예. 예. 거의 완성이 됐나요? 예, 예 이제 나가면 예. 됩니다, 이거. 예, 시청자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예, 따뜻한 동태탕 한 그릇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 따뜻한 동태탕 끓여가지고, 예,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